그럼 지금부터 한국 기후변화학회 총괄분과위원회 전문가 초청 워크숍을 좀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회고요. 저는 이제 총괄분과위원장을 담당하고 있는 울산과학기술원 유니스트 차동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첫 번째 전문가분으로 기후변화 과학 분야의 전문가이신 건국대학교 최영은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최영은 교수님에 대한 양력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 교수님은 건국대학교에서 학사와 석사를 지리학 전공으로 받으셨고요. 그리고 이후 루지애나 주립대학에서 이학 박사를 기후학으로 받으셨습니다. 이후 다양한 곳에서 또 근무를 또 하셨고요. 예를 들어 국립기상연구소에도 근무를 하셨고요. 또 다양한 곳에서 또 여러 전문위원으로 또 활동하셨습니다. 여러 학회에도 참여하고 계시고요. 현재 또 한국 기후변화학회 편집위원으로도 계속 활동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논문도 다양하게 작성하고 계셨고요. 제가 너무 많아서 소개는 다 못해드릴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기후변화 과학 분야에 여러 정보들이 있는데 이 정보들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적용하는지 기후변화 적응 분야나 완화 분야에서 이 기후변화 과학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는지에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겁니다. 모두 더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이제 시작해 주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최영훈이고요. 기후변화학회 편집위원은 한 10년 전에 했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은 아니고요. 그만둔 지 한참 됐고, 지금 한 40분 정도 저한테 시간이 주어져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처음으로 제목을 맞게 쓴것 같은데, 매번 기후변화 시나리오라고 썼었거든요. 근데 기후변화와 관련된 거는 기후 전망 시나리오라서요. 이제 처음으로 기후 전망 정보라는 용어를 쓴것 같고요. 뒤에 가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 기후 전망 시나리오가 기후 변화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학적인 거, 기술적인 거, 사회 경제적인 정보가 미래 기후 변화의 위기를 평가할 때 어떻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실제적으로 저희 연구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소개가 될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차 교수님이 가끔 그러시거든요. 기후 변화과 적은 어딘가에 있는 사람 같은. 이제 제가 그 정도의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드리려고 하고 이제 아주 간단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온실가스의 배출량이 증가하니까 이제 미래의 기후 전망을 보려면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가 어떻게 될 건지 변화가 어떻게 될지가 파악이 돼야 되고요. 또 이거에 기반해서 온실가스의 농도가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알아야 되고, 복사 강제령의 변화를 알아야 저희가 기후 전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구 온난화의 원리와 물리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게 될 거고,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하게 돼서 복사 강제력이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이제 기온 상승으로 연결되어진다는 내용을 이제 시나리오로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또잘 알고 계신 것처럼 1990년 IPCC 1차 보고서부터요, 6차 보고서까지 계속적으로 기후변화 시나리오들이 생산되어지고 설명들이 되어졌었는데요. 그 SRES 시나리오가 나오기 전까지는 대부분 배증을 해서 두 배가 됐을 때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한 거였고요. 본격적으로 과학적인 사회 경제 시나리오가 들어가기 시작한 거는 이제 4차부터이고, 5차 그 복사 강제력 보고서, 그 다음에 지금 6차에 사회 경제 시나리오까지 포함이 되어져서 자료가 생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이제 파리 협약의 목표는 2도씨로 묶어두는 거고요. 그다음에 더 야심차게는 1.5도씨로 묶어야 되는데, 그러면 2도씨로 묶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지고, 지금 저 최종 목표를 보면 첫 번째가 그거거든요. 생태계가 자연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주는 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식량 생산성이 위협을 받지 않는 거.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경제 성장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는 배경 하에서 2도씨와 1.5도씨로 가게 되거든요. 이제 세 번째 것이 기술적으로 얼마큼
가능하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가 많이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식량 생산성과 관련돼서는 그 유엔의 SDG에 헝거하고 싸우는 거, 그다음에 빈곤하고 싸우는 거이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좋은 뭐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바이오 에너지가 실제적으로 사람의 식량, 그다음에 동물의 사료, 그다음에 연료로 사용되어졌을 때 정의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써야 될 것인지 고민이 많은 목표이긴 하지만 과학적으로 보면 2도씨와 1.5도씨를 2100년에 어떻게 가져갈 건지에 대한 문제라서 이제 그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2022년 작년에 나왔던 결과인데요. 실제적으로 숫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기가톤을 줄여야 된다, 늘려야 된다, 우리가 얼마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그 클라이밋 모니터 그쪽에 나와 있는 자료인데요. 여기서 지금 보시면 1970년부터 2020년까지 보면 이산화탄소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산화탄소하고 메탄 두 가지거든요. 요 메탄 보면 연 증가율이 1.7, 0.7, 0.3으로 실제로 굉장히 안정화되게 가져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2000년이 지나면 다시 2.1%, 1.3%로 조금씩 늘어나면서 사실은 메테인 같은 경우에는 대기에 잔류하는 잔류 기간이 짧아서 그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메탄도 다시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몇 기가톤이 남았다라는 개념보다는 얼만큼씩 줄여가면 2.0도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인지 현재 시점으로 얼만큼씩 줄여가면 2100년에 1.5도씨를 도달할 수 있을 것인지 이제 지금의 배출량으로 보면은 앞으로 9.5년이면 다 소진하게 돼 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1.5도를 2100년에 가려면 현재 연 8%씩 작년부터 계속 그 다음 해에 8%씩 줄여가야 1.5도에 도달할 수 있고요. 2도씨로 제한하려면은 4%씩 줄여가야 하는데 인류가 이렇게 줄여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 팬데믹 때그 2019년에서 2020년 넘어갈 때연 5.7%가 줄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팬데믹 같은 상황에선 줄일 수 있지만 2021년이 되면 다시 플러스 4.8로 반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4.0으로 줄여가도 2.0도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제 증가해버리고 계속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에 대한 내용들과 감시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시면 알고 계신 것처럼 이제 기상 모델, 기후 모델, 그러니까 지구 시스템 모델에서 대기, 해양, 빙권, 탄소 순환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여기서 보시면 인구 변화나 경제 활동이나 기후 정책 또 기술 발달과 같은 사회 경제적인 요소가 미래 시나리오의 그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RCP 시나리오로 그 복사 강제력 시나리오를 쓸 때는 우리가 1.5도에 도달하기 위해서 2.0으로 그 진행하면 되고 8.5를 기준 시나리오로 썼었고 4.5, 6.0이 안정화 시나리오로 됐었던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기후 전망 시나리오를 돌려보면 4.5하고 6.0이 별로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럼 6.0은 아웃. 그래서 새로 들어간 것이 7.0 시나리오거든요. 실제적으로 처음에 SSP1을 맞출 때는 2.0에 맞춰서 1.5도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것이 온도가 더 높게 나오니까 이제 이 시나리오보다 더 적극적인 1.9 시나리오가 필요하다고 하고, 이제 시나리오가 지금은 이제 사회 경제성을 더 반영한 그 내용이 되는 거거든요. 자꾸 뒤로 가네요.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시면, 이제 기후 변화 시나리오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기후 전망 시나리오도 그렇고, 이제 모든 시나리오들이 사용되는 건 그거거든요. 기상 예보 모델이나 기후 모델처럼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범위를 알려줘서 어떤 정책을 따랐을 때 우리가 어디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게 시나리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를 얘기할 때 과거는 늘 1850년이고요. 현재는 뭐 2022년, 뭐 21년, 23년 언제든 상관없고요. 미래는 2100년으로 확정이 되어져 있는데 비즈니스 as usual로 계속 쓰면 얘가 지금 이제 기준 시나리오가 되고 있는 거고, 현재로서는 RCP 8.5나 SSP 5 8.5를 기준 시나리오로 쓰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7.0으로 내려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현재 IPCC에서 쓰고 있는 기준 시나리오는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저희가 2100년에 이 도시를 가기 원한다면 이 현재 기준 시나리오에서 이만큼의 사회 경제 활동으로 감축을 하는 노력이 있어야 2.0에 도달할 수 있게 될 거고요. 만약에 1.5도로 가려면 실제 시나리오에서 이만큼을 감축하거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서 가야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가능한 범위에서 물론 1.5도라는 것도 지금 이제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1.5도가 되면 다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1.5도는 인간이 할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거든요. 이미 1.0도에서도 상황이 나쁘잖아요. 하지만 현재의 온난화되는 속도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1.5도가 할수 있는 것이 결과적으로 식량 안정성도 완전히 안전해지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고 생태계도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시나리오라서 이게 유토피아가 열리는 건 아닌데 자꾸 이제 그런 오해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5, 2.0 이걸로 봐서 지금 저희가 SSP5 8.5를 현재의 BAU 시나리오를 쓰고요. 1하고 2.6을 꽤 잘하고 있는 시나리오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 시나리오에서 우리가 감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기서 이제 적응과 완화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용어 설명은 잠깐 뒤에서 말씀을 드리고, 직관적으로 오시는 그 설명이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2.0도, 1.5도씨로 가서 기준이 엄격하면 엄격해질수록 적응과 완화를 위한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현재 많이 노력을 하면 미래의 비용을 줄일 수 있고요. 현재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미래에 대한 비용이 이제 늘어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기후 변화 시나리오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 있는 지금 기후 전망 시나리오를 기후 변화 시나리오라고 많이 써요. 근데 실제로 기후 변화 시나리오는 첫 번째로 사회 경제 시나리오가 어떻게 변해갈 건지도 기후 변화 시나리오의 일부이고요. 이거에 따라서 배출량 시나리오를 정하고 배출량에 기반해서 복사 강제력 시나리오가 나오면 기후 전망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이거를 가지고 또 부문별로 적용해서 어떻게 바뀔 것인지를 보고요. 제가 주로 하고 있는 일은 이제 기후 전망 시나리오가 나오면 각 부문에서 중요한 요소들이 무엇이 되는지,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지표들이 무엇인지를 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앞에서 보셨던 거는 순차적으로 시나리오를 개발해 하는 과정으로 이게 5차 때 이루어졌던 작업인데요. 이렇게 하면 이제 작업이 너무 늦어지고 실제적으로 복사 강제력 시나리오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범위는 잡았다고 생각해서요. 이제 6차 보고서 때는 복사 강제력 시나리오에 복사 강제력은 강제력대로 가고 여기 보시면 사회 경제 배출량 시나리오를 더 정교하게 하는 작업이 이루어졌고 이제 기후 전망 시나리오가 나왔는데 지금 이제 요두 개를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어떻게 조합할 건지에 대한 내용을 이제 이야기 드리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SSP 시나리오와 관련된 나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들은 각각 그 숫자로 표현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정량적으로 이렇게 나레이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SSP1 같은 경우에 어떤 경우냐 하면 미래에 대한 도전 비용, 그러니까 비용이 완화 적응해서 모두 낮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이 그래프에서 여기가 원점인데요. 이거는 미래의 시점이에요. 그래서 SSP1 같은 경우에는 적응을 위한 비용이나 도전도 낮고 그다음에 완화를 위한 도전도 낮은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현재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 비용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유엔이 말하는 SDG를 잘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선진국과 후진국 간에 아니면 개발도상국 간에 그 격차도 작고 또 기술 개발 속도가 빨리 일어나고 선진국에서 개발된 기술이 빨리빨리 개발도상국에 전달이 되어지는 이제 이상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가고 싶은 것은 SSP1이죠. 근데 SSP5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보시면 적응에 대한 거는 낮은데
완화에 대한 비용이 미래에 굉장히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나레이션은 뭐냐면 현재 기후 정책을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지 않고 화석 연료에 대한 에너지 수요가 계속 많은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경제는 호황을 누리게 되지만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의 발전 속도가 그렇게 늦지 않은, 그러니까 느린 상황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경제 발달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적응에 대한 투자는 이루어서 적응은 잘 되어지지만 완화에 대한 노력이 부족한 부분이고요. 요즘에는 그 SSP3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지금 이건 어떻게 되냐 하면 하이 챌린지로 적응과 완화에 대한 비용이 모두 다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 경제 성장 속도는 지금처럼 침체가 되어져 있는데 사람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또 에너지 분야의 기술 변화가 굉장히 늦고 그다음에 사람에 대한 투자나 적응 노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SSP3하고 SSP5하고 어떤 게더 최악인지는 알수 없으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보면은 SSP5가 더 최악이고요.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SSP3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레이션을 가지고 이제 시나리오를 만들게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각 시나리오로 보면은 지구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그다음에 메테인 배출량에 대한 시나리오가 2100년까지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제 요 부분은 관측이고 이 부분은 다 시나리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배출량을 가지고 뭐를 정하냐면 복사 강제력을 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복사 강제력을 보면 여기 지금 SSP5 8.5가 제일 높게 나타나고 그 밑에가 RCP 8.5로 나오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간격이 큰 만큼 전구 평균 기온의 차이도 크게 나타나서 실질적으로 SSP5 8.5가 RCP 8.5보다 온도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어느 시기에 그넷 제로로 가게 될 건지, 현재로는 2050년까지는 넷 제로에 도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요번에 나오고 있는 시나리오의 내용을 보면 SSP5 8.5가 어쨌든 오버슛이 되어지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매우 높음으로 측정이 되어져 있고요. SSP3 7.0은 지금 보시면 굉장히 오버슛까지는 되지 않지만 계속적으로 증가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제 이건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음으로 되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2와 4.5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중간이고 어쩌면 지금 추구하고 있는 정책들이 다 여기 어디 아닌가 싶고요. 실질적으로 여기에도 보면은 일정 기간 안정화가 되어지지만 그 이후에는 탄소를 굉장히 많이 줄여야 되는 온실가스를 굉장히 많이 줄여야 되는 줄어드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다음에 SSP5 1.6과 SSP1.6이 각각 온실가스 배출량이 낮음 매우 낮음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2050년 이전에 탄소 중립을 이루긴 하지만 1.5도에 도달할 수 있는 거는 1.99, 그다음에 1.6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방향이 스크롤 방향이 계속 헷갈리네요. 그래서 이게 지금 SSP 시나리오 5개에 따른 근미래와 중미래, 먼 미래의 온도 상승폭이거든요. 그래서 2021에서 2040년까지 보면 모든 시나리오들이 현재와 별로 그 차이가 없고요. 지금 레인지에서 베스트 에스티메이션이 그런데 지금 5, 8.5만 빼려면 전부 다 1.5도까지는 금미래에는 다 같이 올라가는 걸로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나리오 같은 거 1.9는 중미래에 1.6까지 올라갔다가 어떻게 되냐면 다시 1.4로 내려오게 되는 시나리오이고요. 1.6은 과거에는 1.9하고 비슷했었는데 지금은 1.5, 1.7, 1.8로 계속 온도가 높아지고요. 그다음에 5, 8.5 같은 경우에는 4.4도까지 온도가 높아지는 시나리오예요. 그럼 이제 이 시나리오 각각의 시나리오 상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떤 영향을 받게 될 건지에 대한 스크롤이 자꾸 헷갈리네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전체 지구에 대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지구를 45개 권역으로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호우의 발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면 여기 보시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증가하는 곳이고 감소하는 곳인데 물론 신뢰도는 낮음으로 되어져 있어요. 근데 저희가 속해 있는 이스트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증가하게 될 거고
그다음에 신뢰도는 낮게 하지만 이제 증가하게 될 건데, 현재 우리나라를 보면 최근 10년의 강수량은 조금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고, 지역적으로 보면 남부와 그 중부가 좀 다르게 나타나서 실제적으로 글로벌 스케일하고 리저널 스케일하고 우리나라 같이 로컬 스케일에서의 변화 경향이 다르다면 로컬 스케일의 연구가 적응 연구를 위해서 필요하고 우리나라의 이제 상세 그 시나리오가 필요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호우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 이스트 아시아가 호우는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농업적 가뭄과 식생 가뭄은 또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굉장히 극단적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가뭄과 관련된 정의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가뭄을 책정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어서요. 이 연구는 좀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IPCC 그 6차 보고서에 있는 내용 중에 기후변화 과학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 바로 CID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아직도 클라이밋 임팩트 드라이버로 되어져 있는데 기후 영향 인자로 써야 되는지 기후 영향 지표로 써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전구적으로 보거나 지역적으로 봤을 때이 지표들이 미래에 증가하게 될 거다. 감소할 거에 대한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시면 고온과 관련된 부분은 54개 지역이 거의 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분명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요. 저온 같은 경우에도 고온처럼 뚜렷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감소하게 나타나는 걸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수와 가뭄과 관련된 것 중에 평균 관수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후변화 과학과 관련된 범위인데 하천 범람으로 들어가면 이건 수문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여기 보면 산사태나 수문학 가뭄, 그다음에 농업 가뭄, 생태 가뭄, 그다음에 산불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미래에 우리나라에서 지역별로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해양과 관련돼서 해양의 그 열파가 발생하는 것을 모든 지역에서 다 같이 나타나고요. 해양 산성도와 관련된 부분들도 다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여기 제시된 지표들이 각각의 국가나 기초 지자체 레벨에서 어떻게 바뀔 것인지를 정리하는 것은 이제 저희들의 몫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기후 영향 인자라고 지표라고 하는 것은 기후 변화 과학적인 측면하고요. 이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위험도가 될 것인지에 대한 거를 보여주는 지표이거든요. 그래서 적설 면적 같은 경우에는 기후 변화 과학에서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감소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고, 만약에 변화가 없다 그러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증가하게 됐을 때 이것이 긍정적으로 미치는 영향, 부정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다 파악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적설 면적이 넓어지면, 지구 온난화가 넓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스키와 겨울 레저의 관광 산업에는 유용하게 될 텐데요. 실제적으로 눈이 덮여 있는 면적이 넓어지면 파종은 어려우니까 농업 부분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거고.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열파가 지속이 되어지면 보건이나 물 관리 쪽에서는 굉장히 어렵지만 염전과 같은 산업에서는 굉장히 유익하게 작용할 수 있어서 지금은 이제 영향을 무조건 부정적인 게 아니고 긍정적인 측면도 보지만 실제적으로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그거 관련된 것이 기후 영향 인자이고요. 자꾸 반대로 하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라고 하는 거예요. 도시와 사회 기반 시설 또는 보건 분야, 생태계 농업에서 보면 그러니까 도시와 사회 기반 시설에 따라서 요즘 T-TRANS라고 되어 있는 것이 각각 나라별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전선에서 얼마나 그 전기가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느냐 이거든요. 그래서 그 효율성이 떨어지는 온도가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40도씩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최근에 설치된 것들은 상관이 없지만 과거에 설치된 것들은 40도가 되면은 실제로 문제가 될수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는 각 국가별로, 기차 지자체별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런 거거든요. 이제 T 핫 로드는
실제로 도로에 영향을 미치는 온도가 얼마나 높아지는지로 도로가 휘는 온도가 어떤 재료를 썼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온도를 찾고 이 온도가 앞으로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를 확인하라는 거고요. 여기 보면 T 콜드 로드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스팔트의 도로가 너무 추워서 성능이 떨어지게 되는 온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검토해서 이것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라는 게 기후 영향 인자이거든요. 이제 보건과 관련되어서도 너무 열파가 많이 발생했을 때 이제 생태계에서 우리나라 생태계 같은 경우에는 관심 있는 게 그거거든요. 겨울철이 추운 것 때문에 실제로 그 해충들이 월동을 하지 못하고 겨울이 추운 것이 그러니까 그 추운 것 때문에 동사도 할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해충을 죽게 해서 건강한 생태계가 유지되어지는데 바람직해지는데 온도가 계속 높아지고 겨울이 춥지 않다면 이 실제적으로 월동을 한 해충들이 많아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단순히 해충을 방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방제하고 난 후에 남는 토양 오염이나 또는 하천 오염까지도 문제가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조정해야 하는 거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시면 이 내용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결과적으로 이런 건데요. 이제 아열대 기후형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왔거든요. 그래서 현재 기상청에서 쓰고 있는 아열대의 기준은 트레와다라는 사람이 개발한 기준을 써요. 그래서 월 평균 기온이 10도씨가 넘는 그 달이 8개월이 넘는 지역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트레와다 기준은 그러니까 세계 식생대를 고려한 기후 지역의 구분이에요. 그럼 현재 우리나라에 적용했을 때이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래서 그거를 적용하면 우리나라에서 아열대 기후형에 속하는 면적이 5.5%밖에 되지 않아요. 그 기준에 따르면. 근데 우리나라의 남대림에 서식 가능한 지표와 영역을 보면 결과적으로 아열대 기후라는 것이 남대림에 식생이 자랄 수 있는 곳이니까 그것을 지표로 보면 실제적으로 저온도 기준 말고요. 한랭 지수가 얼마 이상일 때, 1월 최저 기온이 마이너스 4도씨 이상일 때, 또는 최저 기온의 범위가 이렇게 될 때, 1월 평균 기온이 0도씨 이상이 될 때가 모두 다그 남대림이나 또 남대성 그 작물들이 자랄 수 있는 거리 영역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따졌을 때는 12.4%, 12.9%, 15.7%까지 면적이 늘어나게 되고요. 또이 부분을 보면 여기서 지금 어떤 기준이 있냐면 실제적으로 1월 평균 기온이 0도씨 이상인 지역에서 우리나라가 남대성 작물이나 식생이 성장 가능하게 되고 그렇겠다면 트레와다 기준에서 CFA 말고 DOA 기준까지 이게 뭐냐 하면 최한월의 평균 기온이 0도씨 이상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을 아열대 기후 지역으로 선정하게 되면 아열대 기후 지역이 15.8%까지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기준으로 보면 5.5%의 아주 좁은 면적이지만 이거를 그 식생이나 실제의 더 현실에 가까운 분포 영역으로 확대하면 15.8%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한 3배 정도가 늘어나게 돼요.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 지금 RCP 시나리오 상에서 전반기, 중반기, 후반기의 면적이에요. 여기 보시면 RCP 때는 중반기는 이제 두개 시나리오의 값차이가 별로 없고 이제 후반기에 가면 뚜렷하게 반응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기후 특성은 덥고 습한 여름, 춥고 건조한 겨울이거든요. 근데 미래 전망을 보면 여름은 더 더워지고 겨울은 더 추워지게 되고 또 도시가 다른 지역보다 먼저 아열대가 되고 그래서 아열대 기후 면적이 증가, 변화 없음, 감소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아열대 기후 면적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 증가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인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인지로 보면 겨울철 난방 비용은 감소하게 되고 작물 재배 기간은 증가하게 되는 게뭐그 이외에도 많이 있겠죠. 근데 이제 부정적인 영향은 여름철 냉방 비용의 증가, 겨울 해충의 월동이 가능해지는 기간이니까
종류가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 것이 어떤 것이 더 큰지. 근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 RCP 시나리오의 후반기에 2081에서 2100년에 보면 RCP 2.6에서는 아열대 면적이 지금 아까 15.9%였나요? 5%였나요? 그거보다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RCP 8.5로 가면 56.6%까지 늘어나요. 그러면 5.5%로 하면 10배 정도 늘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면적을 좀더 정확하게 가져가면 실제적으로 두세 배가 늘어나는 것과 10배가 늘어나는 것은 적응 정책이란 차원에서 보면 정말 큰 차이가 있어서 그각 지수의 정확한 정의와 영역을 만들어내서 미래 자료하고 쓸때그 정확한 기준으로 쓸수 있게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지금 앞에 RCP 시나리오와 달리 그 SSP 시나리오를 보면 전반기, 중반기, 후반기에 보시면 지금 RCP 1, 2.6, 그다음에 5, 8.5에 보시면 이제 시나리오가 전반기에서는 두 개에서 거의 차이가 없고 현재의 면적과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제 중반기 가면은 46%까지, 그다음에 후반기로 가면 RCP 1에서 그러니까 5, 8.5에서 우리나라가 93% 정도가 아열대에 속해지는 지역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들을 만약에 적응 대책을 세워야 되면 실제적으로 예산을 집어넣을 때 5, 6배와 10배와 관련된 숫자들은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RCP 8.5와 SSP 5 8.5가 면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서 이런 부분들을 비교하는 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게 될것 같습니다. 이제 계절 길이로 봐도 RCP하고 SSP 사이에서 여기 지금 저희가 제일 관심이 있는 것은 여름이 계속 길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름이 길어지고 있고 겨울이 짧아지고 있는 것을 보면 여기서 지금 그 RCP 2.6일 때보다 1, 2.6이 한 17일 정도 길고요. 그다음에 그 8.5보다 SSP 5 8.5가 한 14일 정도 긴 걸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별로 어떻게 변하는지, 각 가정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 저에게는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 연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최한월 평균 기온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제 우리나라가 기후 특성으로 주관한 부분은 겨울철이 매우 추운 것이고, 이 추운 것이 유지되어져야 되는데, 그럼 추운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게 최한월 평균 기온도 될수 있는데 이 값을 가지고 식물에 직접 연결하는 건 힘드니까 최저 기온 지수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 소나무가 자랄 수 있는 온도 범위예요. 근데 5, 8.5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소나무가 자랄 수 있는 온도 범위가 굉장히 줄어들게 되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품종 개량을 잘 한다거나 또는 방제를 열심히 했을 때는 달라지겠지만 기후 전망 정보에 따르면 잠재적으로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거라서요. 그다음에 이제 시나리오와 관련된 것 중에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나리오 선상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일어날 건데 여기서는 이제 기후 정보에 대한 범위만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여러 정책적인 차원이나 실제적으로 다른 그 부문에서 일할 수 있는 일들은 달라지게 돼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고요. 저희가 주로 얘기할 땐 이렇게들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겨울철 평균 기온의 편차가 얼마나 높아질 것인지. 근데 실제로 이것이 주는 정보보다 저 CID처럼 실제적으로 쓸수 있는 정보를 주면 되게 많이 그 정보를 취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그 열대야 일수랑 관련돼서 어느 지수, 그러니까 최저기온 25도 이상인 날, 그 다음에 또 폭염 일수로 해서 최고기온 33도 이상인 날을 익스트림 이벤트로 쓰거든요. 근데 현재는 익스트림이 맞잖아요. 근데 이게 미래로 갔을 때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노말이 될 수도 있고요. 지금 이제 35.5도라는 값의 기준은 뭐냐 하면, 저도 잘 모르는 PG6422라는 이제 더위에 잘 견디는 콘크리트인가 봐요. 그거를 설계할 때 온도 기준이 35.5도시라고 해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뭐 대구나 일부 지역을 빼놓으면 일체 기온이 35.5도를 넘어가는 날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SS5 8.5로 가면 지금 60일, 80일 정도로 되어져 있어서 실제적으로 이때 80일, 2100년에 온도를 낮추지 않고 5, 8.5 시나리오로 간다면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콘크리트나 이런 시공 지층 같은 것들이 바뀌어야 되는 거고요. 또 여기 보면 지금 이제 하천을 이용한 냉각수, 특히 원전 문제와 관련된 냉각수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일 최고 기온이 평균 35도 이상인 날이 5일 지속되면 현재는 별로 없는 일이잖아요. 35도 있어도 그 다음날 비 오면 냉각이 되고 이렇게 되어질 거고 또 계속 더운 날이 유지되려면 또 구름이 끼어져 있으니까 35도로 넘어가지 못하고 근데 지금 이 상태로 되어지면 35도 이상인 날이 그러니까 5일 이상 지속되는 기간들이 있을 거고 이때 하천을 냉각수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져서요. 그래서 이게 미래에 이렇게 된다라기보단 이렇게 될 때를 대비할 것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맞춰서 대비를 할 것이냐, 여기에 맞춰서 대비를 할 것이냐에 따라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고민하는 작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시나리오를 할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될일 중에 하나가 한 개의 데이터가 중요한 지침이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더운 날, 가장 추운 날의 그 범위를 보기 위한 값인데요. 여기 보시면 SSP 1 2.6에 가면 우리나라에서 온도가 뭐 대구 같은 곳이 한 38도에서 40도까지 되고 그러니까 40도는 잘안 넘어가는 시나리오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5, 8.5가 되면은 아주 더워졌을 때 46도가 될수 있다. 근데 이게 지금 46도건, 45도건, 44도건 온도로 높은 걸로 보면 별로 큰 차이 없을 거예요. 뭐 생태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러니까 모두가 과부하가 걸리게 될 거라서. 그래서 데이터를 이렇게 익스트림하게, 근데 이 데이터는 지금 각 연도별로 20년을 평균해서 쓰는 자료이긴 해요. 그래서 보면 지금 이제 46도, 42도까지 나오게 되고요. 이거는 이제 가장 추운 온도에 대한 부분으로 현재의 온도와 비슷하게 이제 강원도 이 지역에 마이너스 한18 정도 되는 것들이 일정하게 면적을 유지하고 있고 저 지역의 생태계들은 해충에서는 좀 안전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수 있지만 이제 이 지역이 최고로 낮은 온도가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이제 이쪽 생태계가 유지되어질 수 있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내용을 생산하는 일을 제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런 건데요. 이거 지금 이제 RCP인데, RCP 시나리오인데요. 관측으로 보면 이게 지금 기후 그래프인데 우리나라를 그린 거거든요. 보시면 우리나라는 이제 7월 달이 온도, 아니 강수량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온도는 8월 달이 제일 높아요. 어떤 거를 가정하는 거냐 하면, 장마 전선이 계속적으로 잘 디벨롭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본다면, 그래서 이제 이걸 미래로 가져가게 되면은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온도가 높은 달은 8월 달이고요. 이제 8월 달에 최고 기온 평균이 한 30도씨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30도씨쯤 되는 것이 지금 7월 달이 30도까지 올라가는 것이 2041에서 2050년까지. 그러니까 이건 지금 온도가 굉장히 높게 책정되어져 있는데, 만약에 장마가 잘 발달하고 비가 잘 온다면 그러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6월 달이 올라가는 게 2061년에서 2070년까지. 그러면 현재 그 더위와 관련된, 열포와 관련된 기간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야 되니까, 8월의 더위를 6월, 7월, 8월, 9월, 4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 그러니까 가장, 그러니까 8월 달에 더, 그럼 이제 그 나머지 5월 달과 10월 달도 여름과 같은 것이 될수 있어서요. 그래서 이렇게 정보를 그 전달하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이제 드리면 실제적으로 배출량이 얼마큼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정해져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지금 큰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 배출량은 근데 이제 불확실성이 큰 거는 이런 거거든요. 어떤 경제나 어떤 기술 속도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시나리오가 가지고 있는 이제 불확실성에서 이 부분이 크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고려해서 기후 강제력, 아까 복사 강제력이 정해지면
전구 평균 기온에 대한 반응은 지금 온도, 강도로 나오잖아요. 뭐 1.5도, 2.0도, 아니면 3.0도까지 가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 기후 반응으로 보면 실제적으로 동아시아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도는 IPCC에서 좀 정리가 되어져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다음에 이것이 우리나라 그 자연과 생태계와 사회 경제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와 각종 지표의 이제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고, 이 부분을, 특히 CID와 관련된 부분은 각국의 사정에 맞게 적응 대책이나 또는 경제적 상황에 맞게 정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마지막 그림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1.5도가 되면, 그러니까 괜찮다, 살만하다, 살수 있다지, 이게 유토피아는 아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1.5도를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그 목표가, 그러니까 저희가 현재 할수 있는 최상의 결과이지, 이것이 유토피아는 아닌데 계속 오해가 되는 거고, 만약에 4.0까지 가면 꽤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설명하려고 했던 내용이 여기까지입니다. 시간이 한 40분 정도에 끝나긴 했는데, 말을 좀 빨리 해서 좀 버겁긴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최영원 교수님, 발표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참석자 봤는데 역대급인 것 같은데, 83명까지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질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마이크를 켜주시고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권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채팅창에 켜주셔도 채팅창에 좋을 것 채팅하셔도 됩니다. 예. 채팅창에 질문하셔도 됩니다. 질문이 없으신가요? 있으실 것 같은데 많이 너무 빨리 말씀을 드려서. 아니요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도 없으신가요? 그럴 리가 마이크가 다들 없으신가요? 채팅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손기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IFRS 지속 가능성 공시 기준에 그쪽하고 거리가 있으실 수도 있는데 관련된 얘기라서요. 기후변화 공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기후변화 시나리오 분석을 해서 그것이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공시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실무적으로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소리가 작아서 잘못 들었거든요. 제가 잠깐만 스피커를 더 크게 켤 테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예, 지금 이제 지속 가능성 공시 기준이 이제 IFRS라는 재단에서 지속 가능성 공시 기준 표준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기후 변화 시나리오 분석을 해서 그 미래 현금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공시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IPCC 기준에 따른 분석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공시를 하라고 하는 것인데 결국은 이제 그것이 IPCC에서 요구하는 기후 변화 시나리오 분석 제가 이제 그 분야를 잘 몰라서 이제 정확하게 설명을 하기 어려워서 그런데, 기후변화 시나리오 분석을 해서 그것이 미래 현금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공시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 여쭤봅니다. 차 교수님 내용 아세요? 저는 잘 모르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지금 오늘 발표한 내용이랑은 약간 거리가 있을 것 같고요. 기후변화 적응이나 이런 쪽, 경제 쪽이나 어떤 취약성을 경제적인 요인으로 바꿔서 그걸 뭐 이렇게 올리거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사실 최원 예, 예. 교수님 발표 내용과는 약간 좀 거리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게 IFRS라고 그러셨나요? IFRS. 아마 뭐 회계 뭐 이런 거라고 아까 제가 잠깐 검토해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예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기업들이 이제 그 지속 가능성 ESG 공시를 하게 되거든요 네. 앞으로 네. 그래서 그 공시할 때 그 이제 그 그런 걸 공시를 하라고 지금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최원 교수님은 기후변화 과학적인 입장에서 오늘 말씀해 주신 거고요. 예, 예. 질문하신 부분 한번 제가 보면 기후변화 적응, 특히 이제 경제적인 요인으로 또 분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이 또 해주실 거라고 저는 이제 아. 나중에 또 다음번 세미나에 또 한번 그런 분들을 모실 예정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면 해주시겠습니까? 아, 저기 네, 여기 두 가지 정도 질문이 들어온 것 같은데요. 지금 그 19페이지에 관련된 내용을 한 분이 질문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나라 한국전력공사에서 그 전선을 설계할 때 설계 기준 온도가 40도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이 된 건 우리나라가 40도가 잘 넘지 않기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40도가 넘어가게 되면 전선에서 그 전기가 이동하는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니 40도가 앞으로 얼마나 빈번하게 발생하게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한 그 미래 전망값을 산출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도로가 휘는 온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뒤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설계할 때 특정 그 기준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시공 지침이 2021년에 PG64 22를 쓰라고 되어져 있는데 지금 얘는 35.5도를 견딜 수 있는 콘크리트거든요. 근데 35.5도보다 높아지면 이 콘크리트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 국가별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고 그 기준이 미래에 어떻게 변할 건지를 잘 알아두라는, 그러니까 파악해야 되는 작업을 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 그림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어떤 특정 기후, 40도씨가 넘는 날들, 그 다음에 33.5도가 넘는 날이 5일 지속되는 날들, 그 부분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 한국에서 그게 증가하게 될 것인지, 감소하게 될 것인지, 변화가 없을 건지는 기후변화 과학 영역에서, 또 정확하게는 이제 기상청과 관련된 영역에서 작업을 하게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 작업에서 저희가 그 기후 인자에 대한 변화가 생기면 기후 영향, 그러니까 어떤 특정 요소의 변화를 영향을 주는 것이 변하게 되는 부분에서 이것이 어떻게 영향을 줄지는 또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도가 계속 높아지는 것에 최고 기온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하면 부정적인 영향은 열 질환자가 늘어나거나 보건에 대한 비용들이 계속 늘어나게 될 것지만 실제로 염전과 같은 곳에서는 생산성이 굉장히 좋아지고 품질이 좋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기후변화 과학과 영향의 부분이 두 개가 합쳐져 있는 분야이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모든 상황을 각 국가별로 그 파악을 하라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 질문이 기초 지자체에서 보면 어떨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초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모든 기초 지자체가 광역시가 됐던 또는 기초 지자체의 시군구가 됐든 고온 영역에 대해서는 전부 다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고온에서도 내륙에 있는 도시들이 더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이제 해안 지역보다, 왜냐면 해안이 주는 완화 작용이 있어서요. 그래서 지금 관측 지점들을 실제로 어떤 특성을 보여주는지 산지 지역인지 평지를 반영하는지 해안을 반영하는지 연안을 반영하는지 또는 도시인지 비도시로 나누어서 그 특정 지역이 취약한 그 기후 인자가 무엇인지를 찾고 있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일 위험한 거는 고온과 관련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 다음 질문이 근데 울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의 기온 강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순 있는데요.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가 적응에 얼마나 준비되어져 있는지는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강수량이 내리게 되더라도요,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지역들은 피해가 적을 거고요, 적응 노력이 부족한 지역들은 작기 때문에 그럼 부산과 울산을 같은 자료를 드리든 각자 자료를 드리든 적응과 관련된 부분은 상세하게 나가는 것이 더 적절할 거라고 생각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아마 그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완화와 관련된 노력들은 실제로 전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적응과 관련된 노력들은 실제적으로 광역시나 기초 지자체 레벨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거기에 가장 유사한 것들을 제공하는 부분들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답이 됐나요? 박수경 선생님, APCC 박수경 박사님 답이 되신 건가요? 그래서 이게 지금 기후 특성으로 보면 부산과 울산이 다르지 않고 거의 유사하게 나올 수 있을 거고 또 장기적으로 만약 20년 평균하면 그럴 텐데요. 그각 지자체가 얼마나 적응 노력이 되어 있는지는 달라서 자료는 더 상세하게 나가야 할것 같습니다. 네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자유롭게 해주시면 됩니다. 다들 없으신가요? 김수련 선생님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해결이 되셨나요? 김수련 박사님? 김수련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첫 번째 나왔던 저기 서자유 선생님도 해결이 되셨나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저한 가지 더 네네.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시간이 되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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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기후인자 영향 부분에서 생태계 부분에서 그 네네. 가운데 부분에 맥스와 마인이 있었는데, 민이요, 그, 민. 그러니까 네. 최고온도와 최저온도를 표현합니다. 네, 그게 어떤 그 생태계가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기준을 잡아놓은 건지 그러니까 어떤, 예를 영향을, 들어서, 예. 네. 동백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 온도가 낮아도 그렇게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거든요. 네. 그 다음에 그 소나무 같은 경우는 겨울철 온도가 특정 온도만큼 추워져야. 그래서 저희 그 생태계의 건강을 결정하는데 수분도 중요한데 겨울철 온도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래서 온도 중에 저희가 최고 기온의 개념이 있을 때는 맥스로 쓰고요, 기준을. 그다음에 최저 기온을 사용할 때는 민이라는 MIN을 씁니다. 그래서 대부분 온도 값을 얘기할 때 맥스는 최고 기온이고요, 민은 최저 기온일 확률이 큽니다. 아, 그러면 그건 네. 어떤, 이런 식의 지표를 잡아야 된다라는 의제적인 설명인 거고, 각 생물이라든가 이런 환경 특성에 네네. 따라서 정해야 되는 거네요. 네네. 각 국의 아, 사정을 네네. 고려해서 값을 찾으라고 해서요. 지금 저희가 네. 찾고 있는데, 삼국전력 같은 경우에 40도씨가 지금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40도가 넘은 적이 두 번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었던 거거든요. 근데 40도의 발생 빈도가 계속적으로 많아지면, 그래서 최근에 설치된 것들은 40도를 견딜 수 있대요. 근데 그 전에 설계됐던 것들은 지금 40도를 견딜 수 없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 이런 거잖아요. 40도를 넘어갔는데, 그럼 이제 사람들의 전기 사용량이 갑자기 많아질 거잖아요. 근데 전력을 생산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고, 전기가 원활히 이동하지도 못하는 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한 적응 대책을 세워야 돼서 저 온도값이 필요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KTX가 이동할 때도 적절하게 유지되어야 되는 온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35도가 넘어가면 속도를, 현재 속도를 유지할 수 없는 것들. 그다음에 그 속도를 많이 유지할 수 없게 되면 KTX라는 것이 또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더운 거, 추운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래 전망에 대한 어떻게 변하게 될지를 조금 더 정리해서 제공하고 그런 지표들을 개발하고 이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서요. 계속 찾고 있는 중이고요. 아마 내년쯤이면은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지표들이 선정이 되어지게 될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다 찾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질문과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만 딱 질문 좀 하겠습니다. 그냥 교수님 뭐 왜? 그냥 CID를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참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후변화가 말씀 잘안 들리시네. 네, 그러니까 아니요, 말씀하세요. 기후변화가 양의 효과도 있고 음의 효과도 이제 어떻게 보면 네.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네. CID를 분석해야 될 분야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 물과 네. 관련된 것도 있고 네. 온도 뭐 많은 걸 보여주셨지만 뭐 바람도 네. 오늘 눈도 이제 말씀해 예, 주셨는데요. 맞아요. 네.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그 분야들 중에 그래도 CID가 좀 어떻게 보면 가장 필요한 분야가 혹시 어디라고 생각하시는지 뭐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아니면 네, 그러니까, 예,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가 저금 쪽에서 홍수나 가뭄 저금은 꽤잘 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고온역과 관련되는 것이 교수님도 잘 아시지만 최근 10년이 진짜 무섭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10년 전에는 에어컨 등이 없어도 살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에어컨 없이는 살수 없을 것 같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추운 날씨에는 굉장히 익숙해져서 살고 있고 적응 대책이 잘 세워져 있는데, 보온 분야와 관련된 고온 부분은 빨리 고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좀 아쉬운 거는 지금까지 고온 영역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해왔는데 갑자기 작년, 재작년에 이렇게 홍수 한 번씩 나면 자꾸 이렇게 홍수 쪽으로 틀어져서 그러니까 물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긴 하잖아요. 근데 이제 물 관리는 계속 잘해오던 거고 계속적으로 유지시키는데 보건과 관련된 고온 부분은 꽤 어려움이 있어서 꾸준하게 해야 될 작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이 없는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아주 유익한 발표를 해주신, 그리고 진짜 역대급 인원이 참여한 세미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발표해 주신 건국대학교 최은 교수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